잠시 부탁을 좀 드리겠어. 화장을 하고. 안녕하세요. 뭐야? 아니, 차이 볼 때마다 무슨 방송이야 지금? 아, 저 오늘 자리 바꿔주세요. 아, 다행이다. 오늘 운동사님이 내 편이었네. 아, 근데 진짜 가을이 살 못 찌는 거 같아. 다 먹어도 되는 거 같아. 야, 이거 한 끼 먹는다고 뭐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야, 한 끼 먹는 수가 있다가 돼지로 나와. 진짜로. 야, 보통 밥 먹고 자고 일어나서 다음날에 이렇게 찌잖아. 나 오죽하면 최근에 인터폰으로 누가 나 최군인 줄 알고. 아, 진짜. 인터폰으로 여보세요 했는데 최군님 오셨다고 이래서 나왔던 거. 아, 진짜? 저는 이제 This is the 크림 듬뿍 파스타. 예. 같이 먹자. 인사하고 가려고. 아, 어, 안녕하세요. 아, 진짜 형님 오랜만이에요. 강우상 찾으러 가자. 야, 어디 카메라 찍고 있지? 여기. 아, 어쩐지. 어쩐지. 갑자기 친한 쪽을. 아, 애들이 이렇게 날 반겨줄 애들. 아, 놔, 더러운 손. 아, 놔. 더러운 손. 아, 뭐라고 더러운 손. 뭐? 아프리카 왔지. 아프리카 뭐 했어? 아, 아니야. 아니, 나 오늘 저기 아프리카 이제 그만 두려고. 저 간판 진짜? 나도 같이. 어? 한 좀 먹어. 아, 난 성인플랫 나 얼마 전에 상담 받았어. 뭐래? 성인플랫. 야, 이거 네. 이렇게 두지 말고 줘봐. 이게 펼치면 원래 이렇게 크니? 근데 이게 다리가 원래 이렇게 길어요. 아, 그래? 네. 어이, 너무 불편한데 이거? 아니, 광우상사에서 어제 술 먹방 하셨죠? 저는 거기 나왔어요. 나 그만뒀어요. 어? 그래? 네, 나왔어요. 아, 내가 유튜브로 봐서 그런가? 네. 어, 미안. 1회, 2회 하고 3회부터 나왔죠. 아, 맞아요. 네. 아, 너무 애았는데요. 불러주셨을 것 같고, 오늘 심사위원이에요. 불러주셨으니까. 네가 누구를 심사해. 지도 노래 못하면서 뭘 심사하러 왔대요. 나도 알아요. 그날 우리가 아 거기서 봤었구나. 저 뽀연우 파비 그때 파비 뭐 축하 파티 때 그러고 강남에서 압구정에서 내려서 너네끼리 술 먹었어? 그냥 먹었지. 남자 끼고 먹었어? 아니 오빠가 먹는다고 하는데 두고 갔어. 같이 나는 같이 먹으려고 한 건데. 내가 어떻게 왜 런 했지? 알았대요? 아. 너네 궁금해. 생각이 안 나. 나 클럽 갔다고? 아니야. 나 클럽을 안 가리는 게 무슨 소리야? 아니야. 무슨 내가 클럽을. 아니야. 나 클럽에 있는데 나 클럽 안 가려고. 기억났다. K가 발페이퍼 차 있다고 해서 K 만나러 갔는데 내가 도착했더니 K가 가버린 거야. 안녕하세요. 클럽을. 안녕하세요. 그래서 시부랄 내가 클럽 안 가는데 왜 나를 불렀냐고 난 집으로 가버렸더니 K가 나와가지고 우리 집에 왔었다. 아. 뭐 나도 먹어? 나 안 시켰는데? 시켜. 나 다 누나 먹었어. 어, 시키면 뭐 뭔데 이거? 나도 하나 줘. 냉면에. 여기 뭐 팔아? 돈가스 팔아? 여기 띵동에 많이 넣어. 돈가스 팔아? 어. 장미에 빠진 돈가스 팔아. 이거. 여기 같이 일단 먹고. 시키고, 하나 시키고. 얘는 따로 안 드리셨어요? 네. 예, 시키겠습니다. 야, 수빈아, 배 많이 고팠어? 오자마자 쏘라고 그러네, 그냥. 밥 시키셨어요? 아, 가을이 좋아. 야, 사람이 저 돈 많이 벌어야 되나 봐. 와, 어떻게 저렇게 딴 사람이 됐지? 난 카드사에서 대출 받아왔어. 막다른 관계가 있었고 막. 아니야. 어, 가을아. 아, 뭐야? 어, 그냥. 야. 못 쳐. 진짜. 뭐 먹고 싶었니? 안 주세요. 안 주시면 이제 들어가. 그래. 가을아, 들어가.
벗겨놓고 나도 잠깐 메이크업 바꿔. 나 여러분 어디서 봤어? 저기 안에서. 근데 사실 여기서 하는 것보다는 차에서 하는 게 훨씬 낫지. 이걸 안 받치면 배가 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요. 그래서 이걸 받쳐줘야지 이제 식사를 할 수가 있어요. 너 파트너 비디오 됐다면서?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만나네? 아, 파트너 비디오 근데 원래 데뷔였다가 좀 얼마나 된 거야? 10년 만에. 10년 만에? 이야. 근데 원래 파트너 비디오 따려면 뭐 좀 그런 거 좀 약간 기여도가 있었잖아요, 뭔가. 아, 기여도가 없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아. 공방 같은 거 나왔어? 니까 줄게 왜 걸었냐? 아니 아니 공방 나왔어 공방? 네 공방이랑 MC랑 아 많이 했네 아하 확실히 좋지? 네? 확실히 좋지? 네 좋죠 아니 그 저 뭐야 그 가을이랑 이제 친한 DJ 저기다가 저 로켓단 어? 로켓단 너 로켓단 그래 그래 지금 아니야 로켓단이 아니라 로켓단은 한참 예전이고 어 매니저 네 로켓단 저기 있잖아 누구였지? 오빠 식사 이거 골라드릴까요? 이거 안 시켰어? 아 우리 시켰어 우리 이미 시켰었어 아 누구였지?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 나랑 가린이 가린이요 가린이는 저기야 저 파트너 BJ 네 맞아요 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됐구나 네. 아이고 어 이거 이름표 달려있으니까 브랜드 알죠? 그 뭐, 오리 몰라? 그려져 있는 브랜드 아 오리 그려져 있는 브랜드? 어, 뭐였지? 나 브랜드 잘 모르는데? 그 있잖아 그 귀여운 옷 있잖아요 막 그거 어. 노란 색깔 껴있는 거 어 펜콧 그래 펜콧 그래 이렇게 딱 보고 하면 되겠다 저도 오늘 저희 MC 둘이서 맡았어요 여러분들 네 저도 근데 오빠를 1년 만에 만나요 그니까 1년 넘었나? 예전에 방송에서 맞아요. 저기 있었지 어, 군이 방송에서 그때 재밌었는데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1년 전일 거야 아마 1년 전 1년 전 어. 이게 뭐예요? 마이크? 마이크 무슨 마이크 더 신기하다 이거 어디서 아 저 주문 넣었는데 어, 제가 그 돈가스 오므라이스랑요 크림 파스타 시켰어요 아, 두 개를 시켰어? 아, 저 매니저님 오셔가지고 아, 매니저? 여자 BJ는 여자 매니저 쓰지 않아? 어, 여자 매니저는 다음 달부터 오고 지금 오시는 분은 가린이 친오빠분인데 사업하시면 잠깐 제일 봐주시는 거 있어요 엄청 잘 됐나 보다 매니저 있으면 편하지, 아무래도 어. 원래 매니저가 없었는데 이거 공식방송 하다가 보니까 아, 근데 이런 말 해도 돼? 그 매니저가 왜 필요해? 아니 보통 실내 방송 많이 하잖아 네네네. 여자 여캠들은 따로 뭐 활동하는 거 있나? 아 근데 저는 제 행사 같은 거? 오시는 매니저분이 방송 여자가 와요 아. 방송 매니저도 같이 봐주고 아 채팅창 관리 뭐 이런 거? 네 채팅창 관리도 해주고 그 다음에 공방 이런 것도 같이 와주고 아 공방 있을 때 네. 그러면은 한 달 월급으로 받는 게 아닐 것 같은데? 한 달 월급 받아. 어 진짜? 네네. 완전 개꿀 아니야? 개꿀인데? 여러분들 저 예 욕 아 풍류도 대신해주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 아니지. 예 그 아직 진짜 일글 채팅이 없네. 얘들이. 가을아 코트 밥 뺏어 먹지 말라 경고했다 아 코트 근데 오빠는 살이 점점 더 오르시는 것 같아요 나 좀 쪘지 그쵸? 어 쪘어 배가 더 나오셨어요 한 6kg 쪘어 한 명을 상상 임신인 줄 알았는데 두 명이 됐네요? 정량이랑 근데 뭐 크게 바뀐 건 없는데 삭발해서 더 그런 것 같고 아니 삭발해서 더 그런 게 아니라 더 쪘어요 6kg 더 쪘어 네. 넌 진짜 이뻐졌다 근데 진짜요? 어, 근데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이뻐진다 어디까지 이뻐지려고 하는 거야? 네? 어디까지 이뻐지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좀 약간 거짓말을 하실 때 사람이 눈이 눈을 오마시는데 아 진짜 엄청 이뻐졌어 그래, 아 전에도 이뻤는데 엄청 더 이뻐졌어 어.
약간 인중을 보고 대화를 하시는 사람이 이게 눈을 보면 진실성이 느껴지거든요. 아니요, 진짜 진정성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음료수요? 웰치스 포도요. 포도 하나. 예, 저도 웰치스 포도요. 포도 둘. 콜라요. 콜라 하나, 웰치스 두 개요. 네. 3번. 오늘 군이가 왜 왔나 했더니 저 파트너 BJ 재기화 가려고 온 것 같은데. 아~ 오늘이 날, 그 날짜인가 보다. 아~ 나는 파트너 BJ 된 지가 저기지 나 작년, 재작년인가? 재작년에 됐지, 재작년에. 2년 됐지. 최근 형 장가 간다고? 그게 뭔 말이야, 여러분들? 누구라? 아니 어제 그 만다라는 분이랑 뭐 이렇게 방송을 했다고 하는데 원래 한 번 내가 지금 채팅창 보니까 한 번 했다가 좀 까이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했는데 좀 잘 되고 약간 그런 거 같은데 맞죠 여러분들? 피가랬어요? 아이구야. 만다님 알아요? 만다님? 아니요. 저도 몰라요. 네 맞아요. 검색해볼까요? 오빠는 방송 중에 피갈 가능해요? 저요? 저는 키갈 한 지 좀 됐죠? 네? 네. 한 지 좀 됐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니저분? 네. 왜냐면은 오셔도 다음에 만나. 오빠 어제 키스했어? 키스했어 어제? 어. 어제 키갈 했다는데? 어제 방송 중에 키스했다 내년에 결혼한다는데 오빠? 했나 보네. 그러게 요즘 BJ분들 제 청라로 많이 이사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청담이요? 청라. 청라요? 응, 인천. 오빠는 어디 거죠? 나도 청라 사는데 네. 넌 어디? 강남이요. 강남? 여기서 뭔가 갭이 느껴지네. 나는 인천, 너는 저기 서울, 강남. 에이, 그렇게 어딨어요. 여전히 좀 많이 받으시나요? 여세요? 네. 요새 옛날 같진 않네요. 아, 옛날엔 어땠어요? 옛날엔 이제 박수만 쳐도 하늘을 쏟아졌죠. 박수만 쳐도 몇 번씩 쏟아졌어? 네, 하늘을 쏟아졌는데 이제는 박수를 쳐도 뭘 해도 안 되더라고요, 잘. 100만 클럽. 그래도 매달 100만 클럽은 안 빠지고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 위기를 느끼고 있어요, 요새. 아. 진짜. 우와. 뭐가 될 거야? 아, 이거 죽은 거예요? 나 이거 시킬 걸. 여기 메뉴가 이게 좋더라고. 아, 고마워, 땡큐. 아, 이거를 오빠, 이거 새 컵을 해가지고. 오빠, 그 물을 또 드시니까. 좋네. 메뉴 좀 식사. 아, 시켰어요. 아, 크림 파스타랑 오므라이스 시켰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캔채를 먹을게요. 어우, 야무지네. 오빠, 이거 부족하지 않아요? 아니야. 이 정도면 딱 좋아. 오빠 어린이 세트 시킨 것 같은데 오빠 옆에 있으니까. 오빠 놀이동산 어디? 아니 아니야 이거 은근히 배불러. 은근히 배부르고 맛있더라고. 아니 가을이 잘 치네. 제 거 이따 좀 드릴게요 오빠. 아 아니에요. 오빠도 약간 음식 뺏어 먹으면 화나고 막 그런 거 있어요? 남들이 내 음식에 관심을 안 갖지. 왜요? 큰일 나니까. 아 왜요? 어? 손대면 큰일 나니까. 나요? 손을 못 대? 아 분노를 해. 리허설이 너가 안 와갖고 되게 빨리 끝났거든. 아 진짜요? 어 엄청 좋았어. 어 아 저 때문에? 아니야 원래 리허설이 겁나 오래 걸리고. 왜요 오빠? 하나 줄 수 있잖아요. 어 그래. 근데 먹을 때가 혀가 마중 나가네. 네, 바로 먹어야죠.
맛있다 오빠. 손절이래. 아 좀 짙게 잘라줄게. 맛있지. 화났어요? 어? 아니 화 안 났어. 왜 화가 나? 야, 내가 아유 유치하다. 어? 야, 뭐 이거 하나 뺏어 먹었다고. 야, 얼마든지 먹어, 괜찮아. 어? 아니 오빠 이거 봐. 이거 이상을 못 먹겠어요. 제가 근데 제 크림 파스타 드릴게요. 다이어트 중이야? 저요? 아니요, 저. 너 원래 여자도 항상 하잖아. 네, 저 좀 뺐어요 살이. 이거 드릴게요. 저 돈가스 오므라이스 시켰는데 오므라이스 제가 반 덜어드릴게요. 맛만 볼게. 찐따 잡는 저승사 잘해. 존나 웃긴다. 내가 저승사자인 거예요? 거절은 안 한대. 아니 내 시청자분들이 약간 네. 좀 급이급편이란 말 들어봤잖아요. 네. 약간 나같대. 찐따들이 많아서 약간 가을이 같은 좀 이런 그 보면은 가을이 같은 캐릭터를 보면은 약간 PTSD 와. PTSD 왕이요? PTSD 왕 운동을 갑자기 해요? 아니, PTSD 온다고 약간. 아, PTSD 알지? 네? PTSD 몰라요? PTSD요? 아 PTSD 뭐라고요? PTSD. 아 PTSD. 네. 이거 네. 여기 가운데 놔주세요. 앞접시 두 개만 주세요. 저는 너무 이제 식사 중에 말씀하셔가지고 MBTI 물어보는 줄 알았어요. 아. 걸어드릴게요 오빠. 먹어. 이거는 아까 빌린 돈가스 한 조각이랑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거 가운데 놨어요. 같이 먹어 봅시다. 오라이스. 나름 괜찮네. 네, 제가 이런 계란 유형의 요요밥을 좋아하거든요. 조금은 맛있 아, 많이 부족하겠다. 고마워. 방제 바꿔도 돼요? 뭘로요? 열혈 식사 데이트요. 가을은 잘 챙긴다 매니저를 진짜. 좀 약간 가식적인 말투를 느껴보네. 아니 잘 챙기니까. 두 분 같이 일하신 지 얼마 됐어요? 거의 8개월? 8개월 정도? 8개월. 아, 근데 왜 이렇게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 보이죠? 맞추기 어렵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편해요? 아, 약간 우환이 있으신 것 같은데? 최고 오빠 옆 테이블에서 콘대지 너무 심하게 하는데 아, 말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군인? 저기 왜 저기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옆에서 콘대지를 너무 한다고. 아, 오므라이스 좀 달라고. 가을아. 야, 꽃주가 오늘 저녁에 개인 방송 해야 된다고. 아니, 근데 이거 가을이가 나 덜어주는데 얼마 안 된다. 아, 그래. 근데 내, 제가 저는 다 덜어줘. 남는 게 한 입만 달래, 한 입만 달래, 한 입만. 한 입만. 남는 게. 주영이랑 저긴 알잖아. 알죠. 어, 그치? 오빠 왜 우리랑 있을 때랑 좀 느낌이 다르네? 아니 MC 같이 봐야 되잖아. 오빠는 요즘 맨날 같이 봤잖아. 너는 편하잖아. 왜 편한데 내가? 가을이랑도 편해, 편해져야지. 야 니네. 오빠
돈까스까지 얹어줬다. 아니 근데 이런 거 저 한 입만 하다가 지금 다 아니야 괜찮아. 내 거 먹으면 돼. 내 거 저기 내 거 먹으면 돼. 나 진짜 여기만 좀 됐거든. 어. 아니 오빠 저 괜찮아요. 아까 내가 오빠 괜찮아야지. 내가 오빠 아까 돈까스 들자마자 오빠 표정 봤거든. 아 아니야. 거의 결풍선 내 급으로 다섯 개 터졌을 때 표정이야. 한 시간에 다섯 개 표정. 오므라이스 맛있네. 맛있어. 먹을만하네. 여기서 먹어봤어? 아니요, 저 처음 먹었는데 아까 사진이 너무 굉장히 좋았네. 크림 파스타 먹어볼래? 크림 파스타 맛있다. 가을이는 방송에서 막 노래 같은 거 잘 안 하지. 내가 나 노래를 못해요. 내가 오빠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알아요? 어떻게? 내가 23세 만났던 남자친구가 오빠 팬이었어요. 아 진짜?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오빠의 존재를 모르다가 오빠의 그 유튜브 아 유튜브 때 이상하겠지. 남자 팬들이 좀 많이 보나봐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아까도 얘기 똑같이 나왔었잖아. 수빈이한테도 좋아하는 오빠가 방송 봤었다고. 아 진짜로? 그래도 저도 오빠를 찾아보게 됐는데 너무 재밌더라고. 방송을 너무 잘하시더라고. 왜요? 왜요? 고맙습니다. 진짜로. 아 진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나 BJ들한테 칭찬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서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약간 애새끼네요. 맞아요. 아 여긴 파스타 맛있다. 아니 보면은 오빠랑 방송을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은 오빠는 되게 감정이 솔직한 사람은 맞아요. 네, 기분이 좋으면 얼굴에 티나고 기분이 안 나쁘면 얼굴에 티나고. 아, 얼굴이 다 드러나는. 오빠 MBTI 뭐예요? ESTJ. ESTJ. ESTJ요? 저희 어머니랑 MBTI가 똑같네요. 저희 어머니가 아, MBTI가 ESTJ거든요. 근데 성격이 안 좋은 성격 유형 1위가 ESTJ예요. 아니야, 뭔 소리야. 아, 진짜 인스타그램. 아니야, 나 ESTJ 특징이 뭐냐면은 고집이 강해. 남의 말 잘 안 들어. 내가 느껴야만 행동을 하는. 그래서 살을 안 빼고 있잖아, 아직까지. 아, 느껴야만. 그렇지. 그럼 만약에 사랑하는 여자가 와, 진짜 살 좀 뺐으면 좋겠어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뭐 얼마나 좋아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 많이 좋아요. 그럼 너한테 물어볼게. 저으로 사랑한 남자가 방송 접으래. 아 그럼 헤어지지. 헤어진다고? 네. 방송 해야지. 아, 너무 빨리 대답이 나와가지고 대답을 했었나 순간 생각했었어. 아 진짜로? 네. 아니 방송이 싫다는데. 야 근데 너 너무 세속적이다 얘가. 아 세속적인 게 아니라 저를 맞춰줄 수 있는 이 일을 맞춰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나야죠. 그건 맞지. 나한테 맞춰준 사람이 최고지. 나한테 맞춰준 사람이 최고지. 난 접으라면 접을 거야, 나는.
아 진짜요? 어 진짜 사랑한다면 어 어머 어머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요? 매겨 살리겠지. 지가 매겨 살릴 그게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 어. 아 거기까지도 생각을 하시는구나. 아 미제는 이게 일인데 맞죠. 일을 하지 말라 그래버리면은 네가 매겨 살릴 거야? 이 말이 나와야지. 그쵸. 어 근데 진짜 방송을 너무 저희가 재밌게 보는 영상들이 많아가지고 그때 처음에 아프리카 다시 복귀하셨을 때 첫 방송을 제가 봤어요. 아 진짜? 네. 네,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엄청 배울 게 많았어요. 나도 가을이 방송하는 거 봤는데 진짜 방송 잘하긴 하더라. 가을이도. 무슨 소리예요? 저는 처음부터까지 유도하는데. 어, 그걸 잘해서. 그걸 너무 잘하더라. 그게 난 참 부러워. 배우고 싶어요? 어, 배우고 싶지. 아, 진짜로. 나중에 가을이는 좀 뭔가 이렇게 에이징 커브 가가지고 좀 꺾였을 때 그때 약간 BJ 말고 다른 부업에도 괜찮을 것 같아. 역행 가르치고. 오. 어.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그리고 사실 가을이가 대단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구설수가 없어요. 아, 나 그게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관리도 잘하고. 집밖에 잘 안 나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거죠. 그래서 언제 접을 거예요? 5년은 더 해먹고. 5년은 더 해먹으려고? 야무지다, 야무져. 잘 먹었다. 근데 또 샐러드는 안 드시네요? 아이고? 이거 데코 아니야? 아니 샐러드가 있는데 이거 안 먹냐고 물어보는데 나한테 처음 물어보는 사람인데 어 신선하다. 나는 내가 이건 알기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끄덕이는데 가을이는 안 먹냐고 물어보네. 확실히 약간 이런 부분에서 여자랑 남자랑 달라요. 어. 예. 아, 이런 건 안 먹지. 어, 오빠 이거 드셔보실래요? 아니, 아니 매니저분들이 너무 안 드신다. 괜찮으세요? 식사를 우리는 하고 와가지고 이거 아, 식사를 애초에 하고 오셨구나. 맛보니까 맛있더라고요. 밥들 다 먹었어? 어. 귀염둥이 많이 먹어. 어. 밀가루 좋아하세요? 아, 이거 너무 많다. 너무 많아, 너무 많아. 크림파스 한 입 먹어보고 예. 가을이 MC 같은 거 많이 봐가지고 엄청 잘할 것 같아요. 아 그렇지는 않아요. 또 집에서 방송할 때랑 이런 공식 방송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랑 좀 다르지 않아요? 엄청 다르죠.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약간 집에서 방송할 때는 이제 편하게 하잖아요. 근데 네. 공식 방송에 나올 때는 약간 가식적인 말투와 그리고 그거 대본을 또 대본대로 가야 되니까 맞죠. 사실 이게 편하죠. 근데 방송 되게 공익방 잘하시지 않으세요? 난 여기 왔을 때 엄청 떨었지 처음에. 아... 나도 집에서만 방송하다가 이렇게 사람들 많은 데서 BJ들도 많은 데서 티가 하니까. 하나도 안 났어요. 아 진짜? 네. 잘 숨긴 것 같아. 네 그런 게 좀 프로답지 않나. 어 잘 먹었다. 가을이 너무 많이 못 먹어서 어떡하니? 저요? 저 괜찮아요. 저 배불러요. 아까 뭐 먹고 왔거든요. 됐다. 그럼 이제 좀 이따가 리허설은 가을이랑 또 맞춰봐야 가을이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 맞아, 저 알려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6시까지 제가 또 본사에 가야 돼가지고. 오빠 팬분들 많이 오세요? 아, 오늘? 저번에 왔었어. 저 내가 이게 매 달마다 하잖아. 6월 달에 는 내가 코로나 때문에 못 왔었고 5월 달에 왔었는데 오던데? 어떻게 알고 왔는지 모르겠어. 어, 공지를 미리 안 올렸는데도. 어어 그게 이제 또 공지 같은 거 보고 아프리카 그냥 관심 많은 사람들이 또 오고 하니까 이게 아민서가 여러분들 직접 이렇게 오셔가지고 BJ 보고 싶은 BJ분들 보실 수 있어요. 그 좌석값도 맨 앞이 한 5,000원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 VIP석이 5,000원? 네. 예. 일반석은 얼마예요? 공짜. 일반성 공짜죠. 어, 공짜. 네. 아, 지금 오세요, 여러분. 아, 열악합니다. 예. 네. VIP가 5,000원? 그때 보고서. 자, 아우, 잘 먹었습니다. 네가 알아서 다 챙겨와요? 어.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우 더워. 너무 덥다. 야, 너무 덥지 않니? 어, 옷도 이렇게 입고 나가. 나 가요. 잘 가요. 가요. 잘 가요, 코트 씨. 오늘 저녁에 개인 방송 안 하신다면서요? 네. 왜 이렇게 기준이 엄격하냐면서 족 같다고. 그래서 코트 오늘 개인 방송 안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회식하고 술 먹방 할 거예요. 나 가요. 재현이. 수빈이도. 길로틴 초크. 수빈이 열 봐봐. 아 지금 아 지금 진심이 이뻐 봐봐. 가라 갈게. 어, 들어가. 내년에 결혼하는 거야? 결혼하는 거야? 빠르면 뭐래? 들어가 그냥. 가요 오빠 안녕. 담배 피고 그러고 들어갈게 여러분들. 주영이한테 카메라 줄게요. 예. 나 면허증 찾으러 갈 건데. 아 그래? 그러면은 수빈이한테 줄게요. 같이 갈 건데? 어, 같이 같이 같이. 아씨. 카메라를 들었어요? 어 반갑습니다. 합의 대신 기념으로. 합의 대신. 어? 아 저 아빠 아 이거를 저한테. 나 미팅 가야 되는데 지금. 리허설 가입이잖아. 아 리허설이 아니라 운영자님이 할 얘기 있으시다고 하셔가지고. 아 혹시 그 잠깐만 그러면은 어, 이쪽에다 카메라 지금 제 쪽으로 비추고 있거든요. 잠깐만 들어주세요. 네. 저 그 여기 안 비치고 네. 가야 돼가지고. 아 미팅 네 알겠어요. 다 나한테 버렸어? 네 다시 짬 때렸어? 네. 오케이. 바뀌면 아 이거 좀 돌리면 안 되죠? 그래 그래. 주변 주무시고. 제가 그치 자기 방송도 아닌데 남의 거 무슨 맡아주기가 힘들지? 돌렸어. 나의 편한데. 아우 배 아프다. 또 똥마렵다. 형 근데 당 그때 당구 치고 나서 그러고 아 형 근데 저기 뭐야 직고상사 그거 안 해? 광우상사? 어 직고상사. 직고상사가 아니라 광우. 아 광우상사. 아 진짜? 직고상사. 오늘 여러분들 뭐 디프리 하긴 한다는데 뭐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어? 다, 아, 나 술을 지금 여자들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자들밖에 없었고 좀 오히려 좋아. 너? 아 예. 오히려 좋지. 오히려 좋지. 근데 근데 가갖고 또 방송 신경 쓰고 또 뭐 하기가 좀 뭐 해가지고 일단 이따가 예 끝나고 상황 보고 예. 다 폈어요 여러분들. 갈게요 이제. 형 안 가? 가? 네 가시죠. 그럼 형 요즘 무슨 방송 해요? 오늘 내일 해 지금. 그만 누가 막 고민하고 있어. 왜 그런. 아니 형 한 지도 오래됐는데. 너무 힘들어. 네. 요즘 좀 근데 힘든 게 사실 풍선 때문 아니야? 맞잖아. 다리스 떨어지고 풍력 떨어지고 죽어버리니까 다 죽어버리니까. 얘 포켓몬을 들고 가라고요? 나도 어제 힘들어갖고 나 원래 무조건 7시간 방송해야 되거든. 거의 공무원 마냥. 그렇게 해야 애들이 이제 인정을 해주고 갈 때 이렇게 시청자들도 아 방송 좀 봤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내주는데 어제는 조금 내가 힘든 소리 좀 했더니 욕을 엄청 뭐라고 하더라고. 아니 그 7시간 방송하는 게 시청자와 약속이야? 아니면 본인 스스로의 그 약속? 아... 시청자들도 약속도 중요시하게 생각하잖아. 그래서 머리도 밀었어. 아니 형 그 VOS 울어 이 노래 형 알지? 모르지 형도.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노래를 랄프가 선곡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성지합 창단 이제 매 주마다 한단 말이야. 제가 한 게 아니라 히트를 올렸는데 그게 됐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노래 이제 하는데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올 것 같아갖고 이거 15만 넘으면 바로 삭발 갈길게요 했는데 그게 이제 또 저기가 돼버려가지고. 아 근데 잘 어울려. 동자 스님 같아. 잘 어울려. 오히려 좋대. 삭발하니까. 시원해 보이고 뭔가. 오늘 옷까지 이렇게 입어가지고 딱 뒤에 크로마키 키면은 대박이겠네. 저번 달에는 어때 형?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심사위원이 DJ들이 노래를 하면 냉정하게 진짜 못하거나 노래는 잘하는데 선곡을 못하면 독설로 이렇게 재밌게 까야 되는데 그걸 직구 형님이 지금 했단 말이야.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사실 심사위원 같은 건 내가 잘하는데. 그렇지. 나 남 평가하는 건 존나 잘하거든. 남 평가하는 거 좋아하고. 사정 없이 그냥 후드로 밟아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야 재밌는 것도 좀 있는데 너무 BJ들끼리 이렇게 막 예의 차리고 그러면 재미 없어요. 맞습니다. 지금도 7시간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니면? 아니 오늘은 그냥 공방 있고 그냥 오늘 개인 방송은 안 한다고 미리 어제 얘기해놨지. 이거 잠깐 걸었는데 왜 이렇게 숨이 차냐. 힘들어 지금 이거 잠깐 걸었다고? 힘들어. 걷기가 싫어. 호흡 소리가 숨 소리가 굉장히 거칠어 지금. 그래서 아 그럼 이따가 네 오늘 전체적으로 좀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들. 예. 네. BJ분들도 많이 오시고 해가지고. 예. 아, 그냥 집에서. 네. 아, 그냥 그. 화장했어요. 한 게 훨씬 낫죠. 하얘졌어요. 하얘져서. 이거 훨씬 낫죠. 리허설 이후로 올라가서 바로 가을이랑 뭐 제가 그냥 알려주면 되는 거죠? 네네. 대기실에서 같이 말씀드릴 건데. 네네. 4층이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번 달에는 완전 남성분들밖에 없어가지고 네. 담배 냄새랑 막 쩐내랑 막 난 오늘은 아유 그냥 화사한데요 그냥. 특집을 입을 딱 그렇게. 네, 남자편. 감히서 분내 특집이네. 그렇지, 그렇지. 진짜로. 그렇지. 여기도 뵙겠습니다. 대기실로 가시자, 여러분들. 야, 아무도 없고 좋다. 아이, 좋아. 어우, 더워라. 너무 더워. 야, 네가 좀 펴라. 요즘 나도 요즘 방송을 좀 봤단 말이야. 완전 방송을 봤는데 형이 지금 너무 힘들다 그랬잖아. 부천 그런데 보니까 엄청 핫하더라고. 많이 치고 올라온 것 같더라고 그 BJ들이. 맞아. 난 몰랐는데 요즘 보니까 오전 방송? 오전에서 낮 방송 딱 넘어갈 때? 그런데 괜찮은 것 같더라고. 근데 옛날에 사실상 갓성원이가 맨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 부천을 왔잖아요. 그때 가덴토라고 그거를 이제 만든 게 나였어. 성원이랑 나랑 둘이 카덴토를 만들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자꾸 들어오고 애들 들어오고 이렇게 된 건데 아 지금 그때 그 순수 보라 감성이 아니고 지금은 무슨 뭐 막 존목들에다가 뭐 고소하고 신고하고 막 아 하긴 부천 거기 좀 약간 좀 그 영세민도 저 뭐야 영세업자분들이나 약간 이런 분들한테 좀 약간 좀 피해가고 그럴까봐 형이 좀 그런 거 걱정하는 것 같아. 그것도 있고 무슨 자기네들끼리 아니 부천이 무슨 뭐 거기서 방송을 뭐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없는데 내가 여기 먼저 부천에서 방송하고 있어. 근데 다른 BJ가 와서 부천에서 방송을 해. 그럼 그거 갖고 또 욕을 하더라고. 야 여기 왜 내 방 내 나와버려서 방송을 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는 너무 싫은 거야. 진짜로? 막 페이스북에 올라오고 막 그런 걸로. 아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그 거의 노숙자 새끼들이 그렇게 하는 거 맞잖아. 어우 너무 저기다. 이번에 페이스북 내 나와버리니까 여기서 하지 말라고 자리세 같은 거 바꿔 달라나 나중에? 미쳤다. 아 나 어저께 봤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야 너 씨발 앞으로 여기서 장난으로 한 게 아니고 진짜로 찐으로 뭐 방어해? 근데 진짜 싸우더라고. 그러니까 따리수를 약간 그 어떤 카스트 제도 마냥 진짜 이렇게 나눠놓고 하나 보다. 그 BJ 저기를.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럼 거기서 생각... 혼자서 한 1000달, 2000달이 데리고 부천 딱 가면 거기 싹먹는 거겠네.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여러분들 장난, 진짜 장난 아니고요. 코트가 만약에 딱 캠 들고 가잖아요. 그러면 뒤에 부천 BJ들 진짜 한 몇십 명 모여가지고 약간 왕놀이 있지. 너 이렇게 가면 뒤에 다 따라올 거예요. 네. 그냥 갑자기 막 뒤에 한 명 붙고 두 명, 세 명, 네 명 붙고 갑자기 막. 대박이네. 옛날에 삼룡이 한번 왔었는데 삼룡이 한번 딱 방송 켜가지고 이제 왔었는데 갑자기 뒤에 한 10분, 15분 지나니까 뒤에 BJ들이 빡! 다 따라다녀요 그냥. 네. 코트 상사 그렇죠. 약간 코트 상사님 키로. 뭐 하고 왔어? 뭐 하고 왔어? 운전면허 시험 누가 봤어? 아니 그러니까 내가 재발급 받았어. 재발급? 운전면허증을? 그거 폰에다 등록하고 하면 되는데. 그거 할 줄 몰라가지고. 실물로 지금. 그래, 뭐 잊어먹었으면 좋겠어. 제가 재발급 받아야지. 맞아요, 아빠. 진짜 거기 방송 찍고 거기 한번 그냥 부천 한 바퀴 딱 돌면은 아마. 형이 가보는 거 어때? 아, 부천 왜 돌아? 복잡해. 부천이 어쩌다 그렇게 된 거야? 역사가 있는 거? 부천 연합 때부터지. 아, 세읍이 그 친구가 이제 아, 세자. 그걸 하고 싶다. 그 친구가 이제 부천 연합에서 하다가 이제 성원이가 부천 연합 먹겠다고 와가지고 나랑 가디터 만들고. 오케이. 네. 무슨 뭐 다른 데로 뭐 어떤 스토리가 있으면 술 차면 할 수 있거든. 아, 근데 너무 덥다. 정말 짜증난다. 온도 좀 내릴까요? 덥다. 어? 온도 좀 내릴까요? 내릴 수 있어? 시원하게 내리자. 22분에 탄행, 탄행. 조명이 돼요? 탄행으로. 장마가 끝나갖고 더 더워졌어. 33도야. 뭘 그 친구가 오늘도 저기 뭐 사우더만이야. 방송 켜고 조목질하고. 아, 저 근데 수빈이는 그 앨범 안 냈어? 너 앨범 있지 않아? 많아. 너 노래로 하지 오늘 그 보니까 드라마 OST 하는 거 그래, 같은데. 그래, 이런 연애 하지. 그래. 아니 생각을 못했어. 나만 이런. 아, 노래 이름이 이런 연애야? 나만 이런 연애. 근데 그 노래 워낙 많이 불러가지고. 근데 아무 수도 안 불러줘. 그러니까. 노래 개 좋아. 개 좋아? 한번 들으면은 내내 생각. 진짜? 꼭 들어봐야겠다. 영혼 좀 실어주세요. 다시. 아니 웃긴 게 오빠는 막 나 만든 다 들어주길 바라면서 우리 노래 왜 안 들어주는데? 근데 노래 들어달라는 얘기 한 적 없는데? 오빠 노래 한 번 말해보세요. 된장찌개를 좋아해. 오. 근데 그건 리메이크지. 원래 박정은 씨가 했었는데 그거. 난 이비가가 그게 제일 좋던데. 아 이비가도 이비가. 알지. 요즘 그 음악계에서 막 되게 시끄럽잖아. 표절 논란 있고 막 이래가지고. 내가 진짜로 좋아했는데. 유희열 씨. 맞아. 유희열 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근데 유희열 씨가 아니야. 너 원래 궁금한 게 원래 말할 때 그렇게 무표정으로 영어 없이 얘기해? 아, 나 내 개인 솔방이다 원래 이래. 아니야 나 방송 켜주면 나는 이제 딱 그 음악 세계 틀어. 그러면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백혜타씨 어서 와. 안녕. 왔어? 그래. 자 일단 제가 뭐 오늘 어쨌고요 저쨌고 하면서 한두 시간 정도 오프닝을 한두 시간 또 혼자 떠들어. 그치. 근데 그 시간만 내가 유일하게 풍선 받을 수 있는 시간이라서 위에 게이지를 만 개를 띄워놔. 난 그걸 꼭 채워야만 오늘 방송 퇴근한단 마인드. 항상 그래. 프로가 아니지. 어떻게 보면 진짜 공무원 같이 하는 거지. 진짜 하루 그러니까 11시에서 6시까지 방송해야 되니까. 월급 너는 거의 뭐 방송 던진 것 같은데 보니까. 던졌다 다시 잡았어 진짜. 왜 신경의 변화 때문에? 아, 나 진짜 몸이 안 좋았어. 너가 수빈이를 좀 본받아야 돼. 내가 봤을 때는 수빈이 같은 경우는 딱 보니까 워라벨이 맞춰져 있잖아. 일과 삶의 그 밸런스 딱 맞춰가지고 하잖아. 그 스트레스도 안 받고 안 줘? 어쩔 수 없는 거지. 다음에 많이 주세요. 얼마나 프로다워. 나 저 마인드를 좀 배우고 싶네. 그래서 얼마 받았니 이번 달에? 아 이번 달 생일 있어. 생일? 생일에는 뭐 많이 터지지. 수빈이야 뭐 워낙 뭐 고정 팬들도 많고 하니까. 오빠 생일 언제야? 응? 생일 언제야? 나 10월 10일. 1010. 871010. 주영이는 언제야? 8월 2일. 8월 2일? 너 다음 주 아니야 생일? 그지? 그래서 말한 거야. 사실 뭐 근데 생일이 와도 난 생일이 오는 게 싫어. 방송의 부담금 내가 얼마나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게 또 막 생기고 기대 심리가 생기니까. 그 기대에 못 미치면 멘탈이 확 오는데 나.
그러니까 한 7, 8년 차 BJ까지는 그래도 매번 생일 때 케이크를 준비했었어. 근데 그걸 하기가 싫더라고. 케이크 준비하기도 싫고. 나도 그래서 그냥 미니 케이크 이만한 거 사줬어. 맞아 맞아. 나도 형은 생일 언제? 없어 그런 거 씨발 뭐 풍 터지는 것도 불어 길거리에서 죽탱이나 안 터지면 되지. 아니 근데 장난하다 이 오빠 이번에 생일에 70명 불렀어. 아 진짜? 아니 근데 나 더 왔나? 이번에 아니 근데 일단 술집 하나 빌려서 하긴 했는데 나 코트가 너무 웃긴 게 대박이다. 내가 못 먹어 70명도 뭐야. 난 중간에 완전 인싸네요. 아니 근데 아뮤즈에서 만났어. 코트를 만났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말을 트기 전이었잖아. 말을 트기 전은 갑자기 형 어 예 코트 씨 왜 생일날 저 안 부르셨어요? 이렇게. 저도 왜 안 불렀어요? 예? 아니 번호를 알아야 부르죠 코트 씨. 기억 안 나지? 기억 안 나지? 죄송해요 왜 저 안 부르셨어요? 번호를 모르는데 어떻게 부릅니까? 그러고 아, 그러고 나서 번호 교환했어. 어 그러고 번호 교환하고 이제 말투. 너 왜 안 불렀지? 오빠가 너 어려워서 그래. 어려운 거야. 난 만만해 보는 거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야. 우리 수빈이 같은 경우는 사소하게 좀 따로 내가 술 먹고 그런 일은 없다 보니까. 아 수빈은 그쪽이 좀 잘 이렇게 저기 안 하나. 아니 주영이랑 친하고 그러면 같이 이렇게 뭐 술 먹고 많이 할 텐데 여자들끼리만 노는구나 수빈이는. 어 수빈은 어. 여자 BJ들끼리. 너도 술자리 오빠 안 부르잖아. 오빠가 오면 좀 그래. 나도 안 가고. 예? 왜? 나 수빈이랑 노는 맛이 있는데 왜 그래? 왜 우리 사이 발행해? 근데 뭐 누가 앉혀서 노는 건 아니지? 아니야. 아니 아니야. 우리는 이게 오픈된 술집만 가는데 오빠가 오빠야 그런 완전 거 완전 오픈된 술집. 아니 근데 그리고 저기 뭐 음악 BJ들은 좀 자기들끼리 좀 이래 좀 끈끈한 그런 게 좀 있더라고 보니까. 맞아 있는 거 같은데. 서로 돈도 가고 뭐 싸울 일도 없잖아 음악 BJ들끼리는. 아이고 내가 봤을 때 제일 심할 거 그치? 어 아, 진짜? 맞아 음악 BJ 친한 사람 없는데 얘밖에? 그게 제일 심한 거. 아마 내가 봤을 때 카테고리 나누면 만약에 내가 봤을 때 은근히 조금 그런 게 좀 있잖아. 왜 음악을 하면은 차라리 착한데? 나 근데 둘 얘기 듣잖아요. 대성 오빠 때 두 배속 감기 했다고 오빠도 다시 두 배속 데려가는 게 아니라 여기도 많이 느리고 여기도 엄청 빠르니까. 아 내가 좀 말이 좀 느린 편인가? 근데 여기도 너무 빨라요. 내가 좀 빠른 편인가? 왠지 알아? 형이 잠깐, 좀 뭔가 잠깐, 쫓기는 거 같아. 어 맞아. 자기 거 다 보여주고 싶었는데. 형 그리고 눈에 눈도 충혈돼 있네. 형 지금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하게 아니 돌아가는 게 아니라 형 지금 그런 상황이야 보니까. 청 구청 가자. 가자. 아니 커터 구청 가서 보여줘요. 응? 너? 왜? 거북이 같아요. 그래 거북이 같다고? 말도 느릿느릿. 진짜 눈도 느릿느릿해 또. 그거 흐물흐물. 어 내가 말이 좀 느린가? 나 방송에서 말 뭐 이렇게 느리다는 얘기 처음 들어보는데. 내가 그렇게 말이 빠른가? 아... 엄청 빨라. 근데 빨라도 뒷지어는 딱 정확하지 않냐? 어. 딱딱딱 귀에 박히지. 아 예전에 합방하고 막 그럴 때는. 10초 강박증 같은 게 있어. 10초 이상 말하면 루즈해지거든. 그래가지고 좀 말을 좀 빨리 하는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지금 뭐 워낙 그냥 계속 솔방만 하고 그러니까 화장을 계속 고치는구나 여자들은. 아 그건 아니고 계속이라기엔 나 방금 처음 그거 할 말 없나 보다. 난 거울 볼 일이 별로 없어서 거울 보는 게 신기해서. 받은, 오빠 메이크업 받았나? 받았어. 아 메이크업 받은 거야? 어, 받았어. 아니 머리는? 아 머리는 어떻게 받아? 머리는 어떻게 받아? 검정색이라도 칠해야 될 것 같긴 해. 그러게 오늘 뭐 초록색 입었다고 다들. 와 오늘 몇 개를 켜는 거야? 16개. 그럼 제 거 안 켜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뭐야 나 처음 들었어. 아 빌런. 네네. 아 아미소 그 방송. 네네 괜찮아. 오늘 MC들은 다 켜는 거예요? 네 쌍방. 저도 좀 켜주시면 안 될까? 이거에서 아니, 이거 넘기기로 했어요. 아 넘기기로 했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빌런 켜봐요. 예, 7시 한다고 하고요. 오늘은 좀 여자 그 보컬 특집이래요. 그래가지고 한 뭐 여성 BJ분도 한 8분 계시는데. 네. 아니 좋아? 저번 달에는 그치. 있잖아 여자 나 혼자였거든? 그래서 회식을 안 해주시더라고. 진짜. 아 근데 주말이라서. 아, 네, 그게 잘 모르겠습니다. 네. 회식이 좋아? 아니. 회식 좋아하잖아 너. 아, 나는 회식을 엄청 좋아하는데. 나는 프로 회식을 난 근데 누가 있어야 돼. 내 사람이 있어야. 아, 내 사람. 편한 사람이 좀 있어요. 그날 또 그래서 오빠가 있으면 하지. 내 사람. 내 사람이다. 어, 내부는 가능하세요, 막 참석. 아. 뭐야? 저 코트 안 가면 안 가요? 네, 저는 회식하려고 왔어요. 나 지영 언니 안 가면 안 가. 아, 그래, 오빠가 많은. 코트님만 가시면 돼요. 아, 저요.
눈이 풀리셨네. 아, 이따가 한테 좀 상황 보고 네. 좀 저기 예. 어, 나 그 라이프님 안 가. 왜냐면 제가 잠을 많이 못 잤어요. 아, 네, 잠도 많이 못 자고 그래가지고. 네. 나도 못 이따가 컨디션 보고 그럼 이따가 말씀드리면. 뭐 다 없어도 되잖아. 다 다 얼굴 다 알고 음악 BJ들. 아, 아예 그도 있어서 자리를 좀 빛내주고 그래야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리를 어떻게 빛냅니까? 아니, 지금도 머리에서 진짜 뻥안 치고 지금 머리에서 빛나잖아. 오늘 온 음악 BJ 중에 반 이상은 오빠가 회식 가야 의미가 있을 거야. 당연하지. 지금도 어. 빛나잖아 이마에서. 그래. 그러니까. 어그 음방이 아버지신데. 그치 아무래도 핸들급이진. 약간 휴지 좀 뜯어. 왜 귀 밖에요? 아니 저기 땀 빼고 좀 아니 진짜 빛나 이마에서 지금. 어. 아니 삭발을 하니까 어. 이게 되게 시원하고 좋거든. 머리 감 방송 준비할 때 되게 편해. 보통 머리 감고 머리 말리고 막 화장 다 앞에 그러잖아. 다 필요 없어. 그냥 저기 폼 클렌징 하면서 그치, 그냥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고 나서 그냥 뭐야 수건을 한번 딱 해주면은 금방 준비되지. 시간이 줄었어. 맞다. 잠깐만 좀 화장. 나도 심심해서 화장하는 거야. 둘이 키가 똑같구나. 아니 내가 봤을 때 뭔 소리야? 언니 제가 봤어. 야 왜 주영이가 훨씬 더 작아 보여? 아 내가 훨씬 커요 언니 왜 그래요? 아 진짜 거짓말하지 마. 아 거짓말. 야 수빈이가 난 내가 얘 아래로 보고 있는데? 나 뭔 소리야. 아닌가? 예민한 부분인 건가? 아니 그게 아니고 당연히 언니가 나보다 작은데 언니가 나보다 크다고 생각해서 너무 어이가 없어. 당연이라는 그 어감이 너무 저기 좀 그렇다. 아, 너 키 몇이었는데? 나 서백이 한 거래 방금? 어, 아니 내가 못 들었는데. 깔창 안 깔았어? 어 없어. 야 이게 골반 위치를 보면 아, 알 수 있지. 아 이게 있는데. 아니, 나 여기 이거 구두 신고. 골반 위치가 수빈이가 훨씬 크지. 다리가 훨씬 3-4cm가 더 크고 있는데. 너무 어. 언니가 지금 나보다 크다고 생각한 게 진짜. 난 얼마큼 큰 줄 알았는데. 오. 적당한 키라고. 주영이가 157 정도 되지 않니? 어 어떻게 뭐 누구였어? 나 보면 알지. 어 162.8이에요. 딱 그런 여자 만났네. 누구야? 땀을 그렇게 닦는 거야 지금? 오. 아 편하긴 편한데. 오. 저거 잘 어울린 잘 어울린다고 하니까 뭐. 어. 두피가 빨개졌어. 아니 딱 많이 어려 보여. 그렇지 삭발하니까. 네. 이마에 어. 머리 점이 엄청 많구나. 뺐는데도 이상하게 이마에 점 막 대가리 점이 많네. 아 오늘은 굉장히 좀 저 좀 어수선하네요. 남유서가. 그렇지 정신도 좀 없고. 그러니까 세네 명 한 네다섯 명 딱 그 정도가 괜찮은 것 같은데. BJ들 8명이라고 하고 거기다 또 최근도 왔다가 와 9명 BJ들 9명 10명 노래 부르는구나 오늘. 그러네. 어, 10명 노래 부르네. 10명인데 또 한 명이 2명 두 곡 부르는 것도 있으니까 결승 올라가서 또 부르잖아요. 일단은 예선에서 10명. 저기 혹시 화장대 그쪽에서 내 QCT 있나 봐볼래? 나 QCT 사라짐. 거기다가 수빈이 노래 부르고 결승전 때 5명 또 부르고 15명 노래하면 아니면 아까 그 리허설 했던데 그 의자 한번 찾아봐봐. 네. 아, 아까 형 아까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는 요즘 뭐 BJ들이 이사하는 곳을 둥지를 많이 옮긴다 그러던데. 어? 아까 뭐 화곡동? 뭐 어디 뭐 강서구? 어 BJ들이 그쪽이 많이 와서 사는 거야? 아 일단은 내가 봤을 때 BJ가 뭐 컨텐츠마다 여러분들 다르잖아요. 일단은 부천, 신월동, 신정동 이쪽이 좀 싸니까 많이. 아 전... 부천. 어 부천, 신정동, 신월동. 신월동. 화곡동. 어 화곡동 옆이 신월동이고. 어 화곡동이라. 거기가 일단 엄청 싸지. 그치 싸지. 네. 거기 많이 싸지. 맞아 맞아. 어. 나도 이제 화곡동 살았었는데 나 그 성주고 다닐 때 그때가 내가 스무 살 화곡동에 살았었거든. 곰달래길 알아요? 나 내가 강서구청 토백이야. 아 강서구청은 좀 더 들어가야 되고 거긴 그래도 그나마 좀 저기고 완전 그냥 그 밀집돼 있는 그런 지역 있거든. 곰달래길. 어 곰달래길 그쪽에. 거기서 반지하방에 살았었는데 그때 저기 뭐야 보증금이 500에 10만원이었어 맞아요 그 정도로 싸요 진짜로. 옛날에 그랬었어. 네, 네, 맞아요. 어 거기서 고생도 많이 하고 막 그런 기억도 나고 해가지고 오랜만에 찾아가 봤더니 아무것도 없고 다 허물어져 있고 다 변하고 가서 어. 지금은 뭐 화곡동이 좀 저기 싸니까 아무래도 싼 데를 찾아서 다들 가는구만. 요즘 청라에도 많이 오더라고. 아 청라 많이 갔어. 어 청라 하면 사실 난데 내가 청라를 좀 많이 알렸거든. 청라 예전에 야방도 많이 하고 청라 허슬로 막 이렇게 해놓고
요즘 청라로들 많이 들어와요. 임다도 거기서 있고. 네. 주영이. 아 임다 집 한번 가봤었지 예전에. 무슨 몰카 컨텐츠 한다고 갑자기 나를 부르더라고. 그래서 형 와주실 수 있어? 어 그래 갈게 임다. 그래가지고 같은 동네 사는 BJ고 하니까. 어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뭐 문 앞에다가 너무 뻔한 주작도 그런 개주작이 없다. 아니, 몰카 컨텐츠인데 무슨 악어 뭐 뭐라 그러지? 이렇게 그 문 앞에 악어 장난감 이렇게 모형 겁나 큰 악어 모형을 딱 놔두고 나서 놀란 척을 좀 해달래. 자기 집에 악어가 있다 이거지. 그리고 그 뭐야 스피커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걸 이제 악어 그 울음소리 그걸 틀어주더라고. 그래서 놀란 척을 하래. 연기를 거기 감독 지도를 하더라고. 문 열고 들어가자. 어 뭐야 인다. 어 놀랬어. 어 뭐야 야, 이런 거 왜 이렇게 놔둬. 야 너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하고 나니까 현타 좋아. 현타 오지요. 아니 진짜 그 크리에이터라는 그 장르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진짜로. 아 기장이가 요새 힘드나. 그러고 갔어요 근데 그때. 대성이 속마음 아 자리 뜨고 싶다. 돼지 새끼 존나 재미없네. 아 근데 저는 혼자서도 잘 떠들고 BJ 있어도 예. 아니 여러분 그게 저는 아프리카 시작한 게 어떻게 보면 계기가 코트 보고 얘를 모토로 보면서 좀 방송을 시작했기 때문에 예, 음악을 떠나가지고 일단 컨텐츠로서 방송 잘하고 재밌잖아요 여러분들. 아니, 진짜 나는 컨텐츠가 크게 많이 변하지 않아갖고 너무 장기 컨텐츠지. 난 벌써 약발방만 10년 됐지. 그치. 그리고 거기다 오늘의 이슈도 한 7, 8년 됐지. 아 저도 개인 방송에서 여러분들 자주 얘기했어요. 엣지 누나 때문에 방송을 시작했는데 이제 모토를 삼은 BJ가 코트였죠 저는. 왜냐면 음방 BJ도 거의 노래는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노래는 버렸지. 그 노래를 이용해서 다른 콘텐츠화해서 방송을 한다는 게 대단한 거잖아요. 성지합 창단 형 알아요? 아, 잘 알지 많이 봤지. 진짜 그게 개꿀이야. 왜냐면 음악 쪽을 하려면 유튜브로 가려면 저작권으로 다 뺏기잖아. 아. 무반주로 하잖아. 나 머리가 좋은 거지. 어 무한주로 하니까 그 진짜 좋았지. 이번에 소찬이 티얼스 했는데. 그게 그나마 지금 유튜브 그나마 원동력이고 다른 것들은 조회수도 너무 안 나오고. 형은 유튜브 안 해? 유튜브 안 해 지금 3년 됐지. 아. 3년 됐는데. 아 형 그거 봤던 거 같은데 임창정 아저씨랑 해가지고. 어 아저씨. 어 맞아. 그 같은 기획사였으니까. 형 원래 연예계 생활 언제 했었지? 2004년에 개그맨으로 데뷔해서. 개그맨 생활 하다가 비보이 하다가 뭐 뮤지컬 하다가 그러니까. 아 근데 형은 그러면은 계속 지금 솔방 위주로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진짜 아 이게 제가 이게 없어 콘텐츠가. 아무리 머리 쥐었자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냥 불러주면은 그냥 불러주는 대로 가는 거고. 어 약간 패널형으로 활약을 많이 하고. 아니 나는 내가 봤을 때는 그 BJ를 봤을 때 이렇게 한 오각형으로 딱 그게 있다고 치면 축구 선수도 그런 거 있잖아요. 육각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대성이 형 같은 경우는 진짜 거의 그 거기에 맞게끔 밸런스가 난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나 이렇게 잡아주기만 하면 진짜 잘할 자신이 있는데 그게 아프리카는 또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혼자 짜고 연구하고 해야 되다 보니까 아니면 코트가 한번 나중에 시간 나면 대성이 형 BJ 만들어서 한번 불러주면 좀 최선을 다해서 몸 빨리 노예처럼 그냥. 형이 근데 아는 여자 BJ들이 좀 있으면은 좋지. 여자 BJ들로 데리고 갈 수 있고 아니면은 섭외를 좀 여기에 잘 잘해주면은 도움이라도. 아니 그래도 커피 한잔 먹고. 리포터 느낌 여행 방송하면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재미없어서 안 봐요 그런 거 하면. 원래 좀 고민이 되게 많다가 유튜브 갖고 막 빵 터뜨리는 사람들도 많더라고. 형 전 알지 모르겠는데 형 아마 알 거야. 개그맨 분들이었는데 개그맨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인데 BJ로 활동하시다가 잘 안 돼갖고 유튜브로 아예 가는 거야. 가가지고 그때 내가 봤던 그 개그맨 BJ분이 여기다가 앵무새 올려놓기도 하고 돈스파이크 약간 닮았다 그래가지고. 너 돈스 얘기하는 거지? 돈스. 그래가지고 유튜브 가갖고 근데 이제 막 알고리즘에 뜨는데 와 몇 백만 조회수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 돈스가 이제 그 태태장애 애들이랑 원래 그 팸. 그니까 차라리 그런 쪽도 해가지고 막 빵 터뜨리고 하는 거 보니까 굳이 막 BJ로 막 안 가도 괜찮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 나도. 그래서 너의 마음은 나는 BJ 그만두고 이제 유튜브를 해라. 그건 형의 폐의식이야. 나도 그래서 그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나도 한번 해볼까 저렇게. 왜냐면은 진짜 제일 이상적인 삶이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예전에 그 고개맞았지. 그 보면은 방송을 안 하고 거의 그
아프리카에서 방송 거의 안 켜고 하루에 24시간 있으면은 촬영으로 한 5시간? 뭐 한 8시간? 길면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 시간 다 온전히 내 것이지. 그리고 이제 편집해갖고 딱 올리고 하면은 최소 내가 봤을 때 채널에서 채널 운영 그 광고비만 해도 8천만 원이 들어올 텐데 거의 꽁으로 먹는 거잖아. 혹시 커피 완전 대박 아니야? 커피 드릴게요. 여기 있어요. 어 왔어. 네 반갑습니다. 뭐 하고 왔어요? 저요? 저 미팅하고 왔어요. 아 미팅. 커피 좀 드시고 티시트. 오 의자가 있던데. 아 바늘이 있다. 네 여기 있어요. 어 있어요? 네네. 몇 개 만들어 놓는구나. 오늘 너랑 티켓 체크를 좀 해야겠다. 오늘 시청자분 3명 왔는데 어떡하죠? 그... 제 시청자는 아닐 거예요. 제 아니, 시청자는 원래... 이런 데 안 오거든요. 관객 속에 네. 그래도 20명은 넣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나는 이제 아니 사실 이게 웃긴 게 안미소의 지금 저 좌석에도 많이 앉게끔 하면 좋은데 그쵸 그쵸 아, 근데 그거를...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 거죠? 아니 항상 24일 날 뭔가 오다가 떨어져. 그거 나 아니, 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막 이런 이번, 생각도 하게 이번에 일찍 왔었어. 아 이번에 일찍 왔었어? 네. 며칠 전에 왔었어? 일주일 전에 18일 날 왔어. 약간 코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 방송에서 보고 싶지 실제로는 만나기 싫은 그런 느낌인가요? 아유 그렇죠. 정말 누가 실제로 보고 싶겠어요. 화면에서 보는 게 최고죠.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들 별로 보고 싶지가 않아요. 보지 마세요. 아, 나도 그냥 이게 뭐. 웃는 게 너무 좋아. 웃음소리 아시죠 여러분? 가을에 가을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안무서 MC를 맡게 됐고 브이로그예요 브이로그. 네. 저기 왼쪽에 첫 번째 초록색 돼지가 이제 게스트로 참여하는. 안녕하세요. 네. 예 노래하는 코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어 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네, 반갑습니다. BJ 대성 형입니다. 아 네. 아, 두 분 처음 뵙는 거예요? 네 처음. 야 유튜버시구나 유튜버시구나. 어 반갑습니다. 아니, 안녕하세요. 저, 유튜버 아니에요. 저 7만 명이에요. 네? 그게 막 유튜버가 활성화되진 않았어요. 아, 네. 아 그래도 유튜브 크리에이터시네. 이런 거 촬영하는 거 처음 봐요. 아 진짜요? 구경 좀 해도 돼요? 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예. 유튜버끼리 만난 느낌. 네. 이런 감성 좋네요. 몇 만이지? 저는 10만 깎였어요. 예. 네. 아, 저 원래 63만이었는데 52만? 53만? 네. 일단은 저희가 그 오른쪽에 보면 MC 석이 아 나는 이제 코트님이랑 두 분 MC라서 MC 석이 두 분 나서 진행하시면 되고 오프닝 할 때 이제 각자 나오시는 뭐 신설현이라든지 대성현 코트님 소개해주는 멘트 해주시면 되고 지금 채널 아홉 분이 계시는데 한 분씩 올라와서 무대를 진행하고 리포터가 인터뷰를 하고 다 다시 내려갈 거예요. 아홉 명의 무대를 한 번씩 해서 총 아홉 번의 무대가 진행이 될 거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저희 오늘 심사위원으로 주영스트랑 네. 수빈님 보셨죠? 네네네. 두 분이 진행해 주실 거고 두 분이 선정한 다섯 분이 결승전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분들이 이제 왼쪽에 앉아서 진행을 하실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대본을 보시면 여기서 한번 쳐서 리액션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잠시만요. 개인 방송을 못 하는 거야? 개인 방송을 잘해야 되는 거야? 혼자 하는 걸 좀 해보면 좋잖아. 아 어렵더라. 안 되겠다. 아무 말이나 해요. 아무 말이나 그걸 안 들어줘. 근데 게스트로만 얘기하잖아. 어, 만약에 네가 어떤 콘텐츠가 있어. 어. 어떤 그걸 던져주거나 그러면은 어, 다 받아. 그러니까 어떤 콘텐츠든지 지금 발을 다쳤어요. 어, 옆에서 리액션이나 받아주는 거 진짜 사실 갔다 온 욕받이 못해가지고 개인 방송 하려고 하면은 나는 솔방이 참 편하던데. 근데 나랑 완전 정반대야. 형은 옛날 때 혼자 떠드는 거 좋아해가지고 뭐 콘텐츠가 없으니까 키면은 이제 안녕하세요. BJ 가을입니다. 오늘 제가 안무서 59회 특별 게스트 및 1회 너나 학부 생활 없었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무래도 시작했을 때가 완전 블루오션이야 진짜. 안무서는 아프리카 TV 뮤지션 출연입니다. 근데 나도 처음 했을 때 노래만 존나 많았어. 방송에서 노래만 뒤지게 하고 완전 말 그대로 붙어버려가지고 네, 방금 불러드렸던 노래는요 김창정의 오모모고요. 다음 곡 혹시 이 중에서 혹시 여러분들 좋아하는 노래 있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물어보겠습니다. 와 지금 존나 없네. 개 재미없어. 그 방송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 코트님이 아 진짜? 어. 두 분 투샷을 잡아주실까요? 네. 아, 그때부터 근데 해주시는 아, 태원이 그치? 방송을 봤었어요. 스타트 드릴게요. 네. 가을이 스타트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4, 5개 무대 만나보고 이거
형님 지금 갔어. 지금 너 그거 보고 있었지? 여기 속았지. 결심을 해도 지금 방송에서 부천 갔을 때 총 몇 개 롯데가 있어요? 총 15개 아닌데 무슨 오래 방송한 BJ들 보고 약간 그런 시선이 나한테 되게 싫더라. 뭐냐면 약간 철밥통 느낌으로 그리고 아 너는 미리 선전 효과를 가져갔으니까 그만큼 보는 거고 네가 지금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거야. 아무래도 능력보다는 그런 걸 막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나랑 동시에 때 시작했던 사람들 중에서 접거나 망하거나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그 물살을 가르고 어떻게든지 살아남아보려고 지금까지 온 건데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 갑자기 욱했어? 아니 부천 간다고 하니까 근데 머리 스타일도 지금 약간 부천에 잘 어울리는 그런 거 아니야? 지금 데뷔했으면 부천 갔다고? 아니 나는 근데 그건 있어요. 우월의식 같은 건 절대 없어요. 부천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땡볕에서 그래 방송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저는 역현도 존중하고 다 존중을 이제 네, 다 존중을 하는데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능력에 비해 너무 많이 받는 걸 보면 배가 좀 아프다. 이건 그리고 저희가 오늘 전체 다 끝나고 회식을 하시는 혹시 근데 그건 투 말이 맞아요. 왜냐면은 방송도 오래 힘든 그 역경을 버티면서 지금까지 했는데 지금 한 말은 하는 거에 비해 풍을 좀 많이 받는 다라는 느낌은 그렇지? 아니 7시간을 하면서 입가에 미동이라도 하고 좀 그랬으면은 매일같이 자기 하루 루틴 중에 내 방송 보는 게 하나의 어떤 그 루틴 중에 하나면은 그래도 성의 있게 지갑에서 3만 원 정도 꺼내줄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너무 안 쏘고 너무 막 뭐라고만 하고 오히려 안 쏘는 애들이 막 지랄난더라고. 아,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BJ끼리는 또 이런 게 말 통하잖아요. 아니 그럼 우리는 아니까.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막 엄청 그랬던 거지. 싸우고 막 그랬었지. 치고 계시네. 이거 맞춰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춰봐야죠 지금. 아 지금 유튜브 촬영하고 있으니까. 아니 아니 끝났어요. 끝났습니까? 4분 찍었어 4분. 4분 찍었어요? 네. 아니 뭐 하루 종일 찍습니까? 아 4분 4분. 아 하루 약간 브이로그식이구나. 네 브이로그. 아 그거 재밌더라 브이로그 진짜. 오늘은 뭐 샵에 왔다가 뭐 디저트 먹고 뭐하고 뭐하고 네. 자 그러면은 이거 저기 그 알려주셨... 네 구성은 네. 말씀드렸고 생방송 중에 이어서 해도 돼요? 아 이거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맞춰도 돼요? 어 네. 상관없어 아 이거 처음 괜찮아요 계속 그렇게 맞춰보고 나는 저기 좀 갈게 아 네 이따 와요 어 메이크업 좀 해야 돼 이거 처음에 네. 대기하면 나오고 나서 나만 이거 낄 거야. 그래가지고 네. 나한테 이제 19, 8, 7, 자 들어갈게요 하면 슛 들어가고 나면은 이제 그래 내가 먼저 인사를 하는 거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돌아온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가름이다 하고 나서 이제 아 하면 맞춥시다 그냥. 예 네, 맞춰봐요. 아니 가은님께서 이게 어쩐 일이에요? 아니 오늘 제가 예. 아면서 59회 특별 게스트 및 1일 MC로 진행을 하게 됐어요. 야 그리고 또 최근에 파트너 BJ도 되셨더라고요. 진짜 너무 축하드립니다. 가을씨 진짜 3월달인데 왜 이제서야 아시는 거죠? 관심이 없으신가요? 제가 할 겁니까? 이렇게 할 거예요. 네. 재밌죠? 네 재밌어요. 예, 네. 이거 저기 하시고 아, 최근에 코로나 걸리셨다고 들었는데 아, 네. 아, 네. 6월달에 제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죽지 그랬어요 그냥. 네 아우 그래서 죽지 못해 살았습니다. 살아남아서 여기 왔네요. 아이고, 정말 반갑네요. 네. 네, 아우 좋다. 티키타카 너무 좋다. 그래서 가을님 혹시 아뮤서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아세요? 네, 아뮤서는 네. 아프리카 TV의 뮤지션을 소개합니다의 줄임말로 음악 BJ를 소개하고 무대를 만나보는 아프리카 TV의 음악 공식 방송입니다. 코트님은 오늘 어떤 특집으로 진행하는지 설명해주세요. 58회 때 남자 BJ 보컬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없었지만 이번엔 또 이제 그 여자 BJ 반대로 여자 보컬 특집입니다. 그래서 많은 여자 BJ분들이 이렇게 또 와주셨습니다. 실력파 보컬을 찾는 특집으로 진행이 되고요. 저번 방송 보셨어요? 안 봤죠. 저런. 제가 안 하는데 왜 보니까? 네네네네. 약간 공부한 마인드입니다. 아 저번에는 지코님이 나와가지고 심사위원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분이 심사를 해주시나요? 여러분들 눈치 채셨겠지만 원래 항상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 네, 주영스트가 있었죠. 오늘은 주영스트가 심사위원 자리로 가서 오늘 좀 색다르게 이렇게 진행을 해볼 계획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영스트님.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네. 옆에 또 한 분이 더 계신 것 같아요. 주영스트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넘어가고 네네. 이제 그 구성만 네. 볼게요. 예. 세 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음악 공식 방송은 아뮤서 방송 현장에 유저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맨 앞에 VIP석은 네, 5,000원. 네, 두 줄 사전 아프리카 TV 샤프리카에서 네. 티켓 판매를 진행하고 있고 그 위에 좌석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약간 포인트 있다고 하더라고. 조금 더 이렇게 네, 더 어필을 해달라고. 왜냐면 이제 온 사람이 3명밖에 그럼 이거를 거잖아. 드립 말고 그냥 약간 원래대로 드립 쳐도 상관없지. 아, 그래요? 상관없어요. 네. 네.
강조를 해달라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하고 설명해주고 설명 넘어가고 뮤직 내가 뮤직 스타트 이렇게 하면 되고 뮤직 나는 뭐 스타트 아, 내가 뮤직 스타트 이렇게 하면 돼. 네. 그리고 자 수빈이랑 주영이랑 나오고 나서 코드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 노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진짜 잘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예, 아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뭐 그 다른 거 아까 다 말씀해줘갖고 나도 근데 처음에는 그냥 뭐 얘기 설명 들었을 때 뭔 말인가 했는데 네네. 올라가면 바로 가오더라고요. 아~ 어려울 거 일도 없어요. 아~ 예. 접죠. 어때요? 리드 해주실 수 있나요? 아 좋죠 아, 좋죠. 네네. 예. 나도 지금 저랑 예. 해주실 때는 저랑 할 때는 그때는 해주시잖아요. 그때는 너가 해줬잖아요. 예. 너의 빈자리가 상당히 많이 느껴지네요. 아, 감사합니다. 예. 저를 좀 그리워해 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7시 시작이니까 여러분들 예, 그대로 여기서 이제 저 이어서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예. 이게 좀 많이 봤으면 좋겠는데 그렇군요. 참 아쉬워요. 공식 방송은 재미없다, 노잼이다 이런 딱지가 붙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아무래도 좀 관장하는 게 운영자들 측이니까 운영자들은 따지세요. 네, 저희는 뭐 하란 대로 하는 거니까요. 예, 네. 그쵸? 아니요, 저는 생각이 달라요. 네. 아, 저는 이 의견과 무관합니다. 관상이. 관상이 아니에요. 누가? 예, 관상이 좋대요. 관상 좋대요. 관상이? 관상은 주영스트님이 누가요? 맞아요? 네. 아, 좀 약간. 어, 아, 둘 다 관상 좋지. 저 언니도 관상 진짜 딱 관상 좋은 거 같아요. 관상이 되게 부자 관상이에요. 약간 보코야. 보코 근데 그건 너무 여자어 아니야? 보코 여자어예요 보코가? 아니 보코가 왜 좋죠? 보코 아니 보코 하면 너무 뭉툭한 내 코가 딱 보코잖아 마늘코. 나도 약간 근데 오빠랑은 좀 다른 보코 같아요. 오빠는 저는. 근데 머리 두에 점이 있네요. 아 네. 머리 아 저도 색발 하고 나서 몰랐는데. 오빠 속눈썹 이렇게 상상만 여기 삼각 이렇게 딱 있어갖고 이게 뭐 무슨 의미가 있나? 뭐 의미가 있나 봐요. 살면서 찾아보려고요. 아 혹시 이거 네. 로봇 아니야? 로봇이요? 아니 저기 수술자고 아니에요? 이렇게 딱 생각하고. 아 내 수술했냐? 아 엄마한테 물어볼게요. 아, 엄마한테 물어볼게요. 엄마한테 물어보고 내 수술한 적 있는지 물어볼게요. 예. 아 근데 진짜 가을이는 진짜 자기 관리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볼 때마다 어떻게 진짜 그냥 계속 유지가 되면서 진짜. 네? 어떤 부분이요? 아 이쁘다고요. 아 그거는 네, 이제 외모가 엄청 투자를 물이 올랐다. 투자를 아 받는 만큼 네. 투자를 하는구나. 그렇죠, 투자를 해야죠. 어떤 투자를 하죠? 시술. 시술. 네, 저는 리쥬란 같은 걸 되게 좋아해요. 두 달에 한 번씩 리쥬란을 맞고. 외모. 네, 리즈, 앞에서 지금 여성분들이 리즈, 아, 단톡에 올렸는데 리즈란이요? 리즈란 리즈란이라고 리즈란 아니야 리즈란이랑 피부 되게 좋아지고 결 좋아지는 거 있거든요. 아니 피부과가 진짜 돈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맞아요. 피부 관리가 제일 힘들대. 전 제가 내돈내산 하거든요. 네 진짜로 물광주사 이런 거 리즈란 물광주사. 리즈란 병행해야 된다. 물광주사. 물광주사랑 뭐 아기광채 주사 뭐 이런 거. 아기 주사. 태반 주사 뭐 이런 거. 태반 주사는 이제 링거 맞을 때. 아 링거 맞을 때. 아 그렇구나. 네, 혈액순환도 도움되고. 한번 주사 할 때. 의학적으로 굉장히 지식이 뛰어나네. 왜냐면은 제가 또 예, 관심이 많아요. 의학적인 뷰티. 네 뷰티에 관심이 많아요. 아기광채 주사. 아기광채. 거기 잘하는데 병원 내가 알려줄게. 그 있다 무서워서 단톡에 올려. 근데 병원 알려주면 그건데 의료법 위반 뭐 어쩌고. 안녕하세요. 아 그럼 저희한테 혼잣말 하시면은 저희가 혹시 그 아니요 지금 차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지금 꺼놨는데 가자니까. 이제 배터리 가야 돼. 단톡만 더. 그리고 이거 라인이 보이면 안 돼서. 네네. 옷 속으로 넣을 건데. 네 이따 시작하기 전에 해놓을게요. 네. 네. 지금 해주시러 오신 거 살도 안 돼요 그냥. 어 그래 여기서 손 넣어가지고 하면 되지. 오늘 자꾸 미국 초딩, 미국 초딩하는데 미국 가보셨어요, 여러분들? 뭘 자꾸 미국 초딩? 아니 미국 영화에 나오는 하이틴 영화에 나오는 그런 아 진짜 초딩 찐따 귀염둥이 같아. 아 찐따는 항상 붙네. 뭐가 될까 찐따는 항상 붙네. 조작법 알려드릴게요. 네. 네네. 이거 1번으로 돼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볼륨은 좌우에
네. 이렇게 보내면은 숫자가 바뀌어요. 이게 네. 볼륨이고요. 네네. 그리고 밖에 혹시 나갔다 오시면은 꺼질 네. 수 있거든요. 네. 그거 꺼지면은 다시 이거 전원 누르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켜시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막담 자, 막담하실 분도 지금이래요? 아, 저는 안 펴요. 사실 아까 피시던데요? 네, 아까 피고 이제 안 피는 거죠. 담배 아, 많이 피는 거죠. 담 많이 안 펴요, 잘. 근데 어떤 계기로 이제 머리를 저기 하셨나요? 그냥 생각 없이 네게트 말 때문에 그 스노우볼이 굴려져가지고 자신 없는 컨텐츠가 있었는데 그게 조회수가 유튜브 조회수가 15만이 안 나오면은 얘가 삭발을 하고 아... 15만이 안 나오면 얘가 삭발하고 15만이 넘으면 내가 삭발한다 그랬는데 다 단합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조회수를 올려버리더라고. 좀 자신 없는 컨텐츠였는데 VOS 울어? 난 그 노래 그렇게 유명한지도 몰랐어. 울어 그 우리 때 남자는 어 그 노래. 아니 근데 오빠의 시청자분들이 오시다가 오빠 반사시키고 싶어가지고 하루에 한 그러니까, 명당 만회씩 돌려줄 수 있어요. 이제 한 명당 맞아 그랬어. 그쵸 공장 돌려줄게 어, 막 이런 계속 돌려줄 수 있어 이거. 한번 코트 한번 진짜 반사시켜봐야겠다. 머리야 금방 잘하는 거니까 뭐. 가을씨는 삭발 안 해봤죠? 태어나서 삭발, 그러니까 머리 제일 짧았을 때가 태어났을 때잖아. 맞아요. 그 이후로 계속 쭉 낀 거잖아. 맞아요. 이곳 안에는 어, 근데 노래를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노래하는 코트였지. 어, 지금도 노래를 너무 잘하시던데? 아, 지금은 완전히 목이 가버려갖고 노래를 너무 방송에서 노래를 너무 많이 불렀었던 것 같아. 많이 불렀다. 40곡씩 막 불러가지고 그럼 너무 많아. 여기 완전히 많이 불렀어. 하루에 40곡이요? 근데 아까 이거 리허설 하고 나서 말투가 좀 바뀌셨네. 네, 왜 어떤 말투요? 아니 아까 리허설 할 때 그 말투인데 지금 보니까 아니 내가 이제 코트님이랑 방송을 한 지 얼마 아, 몇 번 뭐 안 해봐가지고 네. 별로 안 친한데 또 드립을 세게 치면은 기분 나쁘실 수도 있잖아요. 아유 기분 나쁠 게 뭐 있어 방송인데. 그러신 분들 가끔 있더라고요. 아 진짜로? 어, 저 그거 그런 사람들은 진짜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네. 상대방이 무슨 드립을 쳐도 그냥 아하하하 웃을 줄 알아야 되는데 날아가는 드립만 아니면 되지 뭐. 아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근데 오빠 옷 갈아입으실 거죠? 아니 나 이거 그냥 이대로 입을 거예요.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잘못됐어요? 배경이랑 잘 어울려. 오빠 이거 뭐 체육대회 오신 거 아닌데? 아, 왜? 아 이거요? 우리 항상 정장 입다가. 어 아 이거 왜 이거를 입고 오셨을까? 아 정장 입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덥더라고. 맞는 게 없어가지고 이 얘기가 다섯 번 나왔다. 아니 근데 네. 맨날 정장 입긴 했잖아. 그러니까 너무 너무 덥더라고. 못 나가겠어 더 정장 입고는. 정장을 입어보니까는 안 되겠더라고. 녹차 먹었는데 응? 녹차 햄버거래. 아 내가? 아, 네가 녹차 먹으라고 한 줄 알았다. 네. 네 됐어요 이제. 네. 배프님도 받아야겠다. 나 아니 아니 진짜 나 이번에 술 한 잔 하고 이제 여기가 갑자기 다튼 거야. 여기가 진짜 아플 정도. 그래가지고 국민학교? 국민학교는 초등학교보다 적잖아요. 그래도 나름 오늘 레이어드해서 입었어요, 여러분. 진짜 여기가 아예 빨갛고 두드러기 전 다쳤어서 이거 초등학교 흰초 해가지고 어? 나름대로 신경 썼다고 이거. 왜 의리 수거하면서 주워갔다 그러죠? 어? 아니 지금 녹색지대 어머니 느낌으로다가 녹색지대. 아니 저 배경이랑 잘 어울려 근데 은근히 배경이랑 아, 잘 어울려. 저 약간 좀 내가 원색 노란색, 계열이라서. 내가 노란색을 입고 왔었어야 했네. 학부모님 같으세요 본인은? 아, 네 맞아요. 아세요? 모르죠. 알아요 알아요. 네. 저 아 나 학부모 같다고요? 나 지금? 네. 애엄마 같다고? 아니 학부모 약간 그 스타일 고풍적인 오빠도 학부모 느낌. 같아 배 안에 지금 애 있어 지금 진짜 나, 나 녹색 어머니예요 내가 지금 오빠도 학부모야 지금 쌍둥이 학부모 아 근데 이렇게 색 있는 옷을 거의 안 입어봐갖고 좋네 그리고 원래 뚱뚱한 애들이 검정색 입어 내가 맞아 맞아 음영적인 게 저기 하니까 나는 좀 화장 입으려고 나름 노력했다고 리본 저 뒤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저 옆에 앞에 나란히 앉아 있어요. 어 뭐가요? 뭐 못 말했어. 아 왜 이렇게 뒤에 앉아 있냐고? 가을이가 뭐 왜 저 뭐야 얼굴도 작고 그래서 제가 더 크게 나오죠. 근데 오빠가 얼굴이 큰 게 아니거든요, 진짜. 아 그래? 네. 누가 35,000 썼네요. 그러게. 누가? 어머니가 쓰셨나 보다. 어머님이랑 같이.
나도 가족 카드 있거든. 아 부모님이나 이렇게 네, 너 카드 네. 너가 카드 만들어서? 네. 야 누가 썼어? 가장이네 가장. 인터넷비 빠져나갔나 보지 뭐. 자동이체. 어. 자동이체. 그러면은 막 어머니가 너무 많이 쓰면은 딱 보고 아 막 이렇게 하나? 급발진 때리죠. 아 근데 그렇게 많이 쓰시지는 않으시고 어머니한테 이제 한도를 정해드리죠. 한 달에 50 그리고 따로 용돈 드리고 전혀 관심이 없는 건데 아니, 많이 본다는 게 참 ESTJ 맞다. 공감 능력이 하나도 안 돼. ESTJ야. 와, 오빠 공능제다. 오빠는 이제 딱 말해. ESTJ가 오빠는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ESTJ. 진짜 ESTJ가 만약에 진짜 여자친구로서 남자친구가 ESTJ다. 매일 올 거야 매일. 왜 매일? 공감이 안 되니까. 아 공감 능력이 없다. 어 나는 진짜 이런 것 때문에 슬픈데 약간 어쩌라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잖아. 아니야. 오히려 여자친구가 뭐 이렇게 저기 한다 그러면 어 그래 힘들었니? 어 그래 얘기 좀 해봐. 아 그랬어? 어 그래. 그렇게 진짜 말해요? 근데 아니, 이거 그 설명을 하자면 아 그니까 그니까 저 말투 자체가 공감이 안 느껴져. 어 연기라고 연기. 연기. 어 오빠 그럴 거면 속으로는 약간 공감을 좀 어쩌라고 아니, 너, 아니 다들 너무 억까를 하네 지금 나를. 어? 아니, 가을이 차 지방에 타냐고 물어봤는데? 아니 차 없어요 저. 여기 방송 하세요. 야, 아니 어차피 이제 6, 7시 되면은 저기 할 거라서 넘길 거라서. 아 졸려. 하하. 있어. 근데 저희가 50분에 방송 점프시킬 건데 네. 지금 토크캠방으로 켜져 있죠? 네. 네. 라이브로 혹시 바꿔주세요. 아 네네네. 어, 이거 제 거 제 걸로 또 하자요? 네네네. 가을이고. 네 끝내. 네. 여기 화장실 한번 갔다 와야 돼. 가을이고 어, 갔다 왔다. 어디지? 네. 그리고 커튼님 그 방송 50분에 넘길게요. 51분쯤. 여기서 바꾸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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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꺼야 바꿀 수 있잖아. 안 바꾸 이거 바꿀 수 있어. 점프대. 라이브요? 음악 라이브. 음악 라이브. 음악에서 라이브. 어디니? 엄마 가을에 비밀번호 틀렸다고. 아 제가 가서 로그인 할게요. 어 바깥에 저기 복잡하게 올라가야 돼서. 아 그럼 이렇게 너 여름에 네. 뭐 바다나 이거 틀렸는데 바꿨어? 탁 그, 가는 거 타는 게 아니라 있지 빨갛게. 아니요 전 타요. 그런가요? 아 그래요? 원래 피부 하얀 애들이 있거든. 빨간 맞아 맞아 맞아. 나 같은 애들이 막 난 타. 그치? 아 진짜? 어, 너도 하얀 편인데 피부? 나 이번 여름 진짜 나 탄 거야. 나 엄청 까매졌잖아. 나 지금 개 까매졌잖아. 나 깜짝이 됐어. 야, 내가 엄청 타지 오빠가. 나 엄청 무럽게 까. 난 딱 한 번. 안 씻어서 그런 거 안 씻고 넘어가죠. 네, 넘어가세요. 50분에 넘어간대요, 여러분들. 3분 뒤에. 안 씻는 거? 아, 아니야? 지금 넘어가? 계신 분이에요. 3분 뒤에. 네, 아, 사인 주시면. 3분 뒤에 넘어간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예. 네. 그 끝까지 좀 봐주세요, 여러분들. 예. 네. 아이, 졸라 현타올 때가 있어요. 아이. 이동 방송하고 지금 이 정도만 나와도 딱 좋아요. 그래. 네. 어, 왜 이거 일부러 안 보는 것 같아? 벌 주려구나. 어, 아니, 여러분들 그냥 예 방송 이렇게 묵묵히 보면서 예. 그러니까 뭐 그냥 편하게 보고 좀 어. 새로운 느낌이고 하니까 아프리카의 또 음악 캠프 아니겠어요? 아뮤서는 이거 대단한 스태프들이 이렇게 다 준비해가지고 정말 그럼. 저기 주영스트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이렇게 커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좀 역시 음방의 아버지. 난 삼촌 정도로 해줘. 외삼촌. 공방의 외삼촌? 헐. 헐. 왜? 좋다. 멋있다. 뭔 리액션? 아니, 멋있다. 아니 멋있다던데. 이렇게 뭔가 자기가 책임져주겠다 이런 거잖아. 아 이게 아니라 좀 많이 봐주면 좋은데 그럴 때가 있더라고. 만져봐. 나도 살짝 한번 만져볼게. 어 만져봐. 만져봐. 아, 돌아보시겠어. 우와. 어, 애기 같아. 그치? 방금 어. 나도 놀랬어. 만져보셨어요? 예. 근데 이렇게 머리 짧게 자르면 정수리 냄새 나요? 안 나지. 진짜? 안 나지. 절대 안 나지. 야, 향기 나. 정수리 냄새 어떻게 나? 와, 오빠 근데 점이 진짜. 어, 나 점이 좀 머리 많더라고. 아, 근데 점이. 오빠 많은 게 아니고 되게 신기하게 있어요. 이렇게. 어. 나중에 이거 미스테리로 좀 풀어볼게. 아니, 정확히 누가 내 머리 이렇게 박은겨? 어. 어, 진짜 정수리 냄새 안 나. 어. 안 나. 아, 되게 향기 나요. 진짜 신기해요. 오빠 귀는 누가 파죠? 귀? 내가 파지. 왜? 귀 많이 안 파지? 저기 뭐 귓밥 있어? 없어서. 아. 그래서 안 파게 생겼는데 파나이. 여자 BJ들은 근데 확실히 좀 그
외모비하를 많이 한다. 외모비 안 하잖아요. 힘들다는 게 왜? 아니 아까 MBTI부터 해갖고 가진 억가를 존나 당하니까 내가 진짜 아니 좋다. 오히려 좋아. 수빈이가 MBTI가 ENFP? 응 ENFP. 뭔지 몰라. 약간 그 MBTI 제일 안 좋은 게 그 INFP라고 해요, 막 저기 있어. INFP요? INFP라고 해요. INFP? INFP 아니면 ISTJ도. ISTP 이런 친구들도. 그러니까 자기 건조가 강한 사람이 이제 ESTJ나 이런 저 그런 거 같더라고. 엄격한 관리자잖아. 어 맞아, 엄격한 관리자. 나 표정이 다 티나고. 난 ENFJ야. 나도 물어봤어요. INFP 너무 딥해 사람이. 몰랐어. 나 ENFP. 나는 F라서 공감을 잘해. 근데 오빠 못해. 내일 아니면 별로 관심 없는 약간 그런 느낌? 나도 너는 싫어. 저 사람 ENFP인가 봐. INTJ. 나 제일 잘 맞는 MBTI가 INTJ라. INTJ? 잘 몰라. 우리 혈액형이 뭐냐고 물어보나? 그치 그치. 요새는 회사에서 면접 볼 때도 MBTI 물어본다고. 그치. 오빠 이상형이 뭐야? 나? 하얀 피부. 뭘까? 하얀 피부? 뭘까? 뭘지? 모르겠어. 딱 그 좋아하는 그 공통점 없었어요? 나? 뭐 그냥 그러니까 아 그건 있다. 나는 내가 먼저 좋아하기보다 좀 먼저 관심 표현해주면은 그때 좀 그런 편이라서 먼저는 별로 관심 안 가더라고. 나한테 관심 있어? 너 나한테 관심 있어? 이렇게 하고 그런 편인 것 같아. 아 그렇게 말을 해? 수빈이 이런 남자 없네? 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싶어. 나는 나 좋아해주는 사람이 좋아. 낙성결침. 언니는요? 나? 난 나보다 센 사람. 센 사람이라고 그런 말이야? 나는 성격 좀 세야 돼. 아, 성격 세야 돼. 날 막 콩짝 잘 받아주기보다는 안 받아주는 척 하면서 은근 막 일로 와봐요. 그래. 아이, 그냥 오빠 우리 얘기 듣고 있긴 해요, 근데. 아니. 그래, 공감, 그래, 그렇구나. 혹시 우리는 여자를 안 느껴지는 거야? 아이, 너 엄청 여자지. 여자 BJ 중에서 그래도 좀 제일 없어요? 방송도 안 보고 그냥 난 요즘 나 말고는 방송 안 보는데 나 방송 쉰 거 어떻게 알았어? 너가 쉬었다 그랬잖아. 이 비절이야. 녀석. 알았어 알았어. 아니 지가 얘기해도 그거 어떻게 알았냐 물어보네. 알겠어 알겠어. 넘어가 넘어가. 아니 내 방송에 그 밈이 아닌 그 내가 하도 소장만 하고 못 하거나 소장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BJ가 내 방송에 나오는 걸 잘 못 보다 보니까 너랑 같이 이렇게 저번에 공방일 때부터 언니가 돼 있고 그러니까는 그게 밈이야. 유영스트가 너 좋아하는 코트야. 아, 먼저 나한테 코트가 너 좋대. 아, 그러니까 그거 그런 말을 하는데 너무 뜬금없어서 막 웃어줬거든. 근데 그 이후로 지금 세 달째 이러고 있으니까 미치겠는 거지. 오빠 근데 운동해요? 운동 안 하지. 운동 아예 안 해요? 무슨 너 운동하니? 가끔 해요. 너 골프 이런 거? 아니 그냥 걷어. 아 그냥 걷는 거? 아니 걷는 게 무슨 운동이야? 아니 이게 한 두세 시간 걸어. 나 두세 시간 걸어. 아 진짜? 걷는 걸 좋아하는구만. 돈 나갔다. 신나서 했어. 아 누가 그렇게 돈을 써 오빠? 아니 이거 뭐 나가는 거 같아. 오빠 보이스피싱 나간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엄청 나가. 보이스피싱 안 나가지. 내가 그 정도로 아 오빠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안 나가지. 오빠 뭔가 그런 전화 오면은 욕받을 거 같아. 아니 그냥 돌이 돌린 거 같아. 그냥 끊어버리지. 장난 전화는 많이 나. 아 사람들 오빠 번호 알아요? 1호사에 폴리스코로 거는 거야. 그래서 실시간으로 방송에서 신고했어. 우리 집으로 경찰 오더라고. 경찰이 와가지고 신고하신 분이죠?
사건 경위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이번에 보니까 그 스토커법이라는 게 생겼대. 아 진짜? 원래 장난 전화 같은 경우는 크게 처벌받거나 경범죄도 해당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처벌이 약한데 스토커법이라는 게 생겼대. 그러니까 누가 장난 전화 하거나 지속적으로 뭔가 나한테 원치 않는 연락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걸로 이제 신고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촬영도 안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야? 아, 흥이 많구나, 마을이가. 아, 혼자 옆에서 막 춤추는데요? 네. 옆에서 좀 찍어줘라. 난 네? 진짜 생각보다 그 흥이 없어. 난 진짜. 아, 나는 진짜 인생은 59번. 나이가 내가 이걸 썰을 들었는데, 이제 가린이 언니가 자주 가는 옷가게가 있어요. 가린이 언니가 이제 요새 그 옷가게 사장님한테, 아, 네, 좀. 내년 올해 또 나이가 좀 돼서 너무 걱정이다. 그 사장님 60대, 70대시거든. 나는 40대가 제일 좋았는데 50대가 제일 좋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안 넘어가고 있대요. 방송 두 개 켜지고 있어서 저희가 튕거야 넘어가요. 아, 여기다 해야 돼. 이런 모습 좀 지금 해줘. 저희가 이제 넘길게요. 자, 여러분들 넘길게요. 새해 복 많이 인사를 지금 라이브는 자 여러분들 그 안고 끄시고 가야 돼요. 그 여성 목걸 특집 이제 할 거고요. 그걸 끈 다음에 여기서 하시더라도 잘 지켜봐 주시고 저희가 끄면은 대기가 많아요. 그때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선생님 홍보가 나오면 확인 좀 봐주세요. 지금 PC 꺼야 돼요. 봐줘. 넘길게요. 이따 볼게요 여러분들. 빠잉. 이따 봐요. 빠잉. 지금 끄셨어요? 40명이 끄셨어요.